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제 그제 태풍이 지나가고 지금 이제 날이 개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무상 관리사무소에서 이 자연 그대로의 길을 황토를 파가지고 황토길을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막 이렇게 진흙밭이 됐습니다. 너무나 이 느낌이 좋네요. 푹 빠져들어가고요. 자,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길이 완전히 훼손될 줄 알았는데, 아, 역시 이 황토 진흙은 점성이 높아서 그런지 흙이 거의 유실되지가 않았습니다. 이틀간 비가 거세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땅이 유지되고 있고요. 물론 우리 대무상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나무목으로 이렇게 받침재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옆에는 이렇게 배수로를 파놨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 길이 막 얼마나 지금 촉촉하고 쫀득쫀득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늦은 시각이라서 사람들이 거의 안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도 몇 분이 맨발로 내려가셨고, 제가 여기 올라온 시각이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세 분, 네 분, 여섯 분을 만났습니다. 다 맨발이었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이렇게, 미끄러운 길에서는 아마 신발 신고 다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맨발은 자유롭습니다. 이 촉촉한 진흙에서 마음대로 막 질퍽질퍽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요, 황토장이 또 마련되어 있어요. 물이 고여가지고, 황토 점성이 있으니까 물이 잘 빠지질 않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로 올라왔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갛게 황토 물이 고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이 황토 족욕장이 지금 된 겁니다. 아, 이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인천 청량산에 가서 우리 이강일 이사장님 인터뷰한 그 당시에 그 황토장 그대로입니다. 황금의 빛이 보이죠? 황금의 빛이 비추이고 이 치유의 황토장입니다. 치유의 황토장.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영상에서 황토가 치유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 하는 사실을 여러 회원님들의 증언이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이러한 황토장이 사실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만큼 더 즐겁고요. 놀라운 것은 최근에 제주에서도 황토장이 마련됐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 황토장에 가서 어린아이처럼 첨벙대면서 지금 놀고 있고 치유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게 내려가면은 이게 국마을로 내려가는 길이네요. 이 국마을 쪽에 아마 포레스트 아파트 또는 뭐샵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들이 뒤에 있는데 여기 한 100m 정도의 황토길을 우리 대무상 관리사무소에서 옆에 있는 흙들을 파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엄청난 비에도 유실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이 황토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그런 맨발길로 지금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마련된 황토장을 저는 혼자서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황토길을 찾으시고요. 앞으로 우리 지자체들에게 흙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실 때 가능하면은 황토길 그리고 곳곳에 이런 황토장을 황토 족욕장을 만들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즐거운 맨발길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옆에 세족시설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자, 저는 지금 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한 황토길에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 기쁨을 나누고자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주변에는 이 모든 초목들이 막 싱싱합니다. 그리고 풀벌레 소리들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아름다운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생명의 땅입니다. 이땅 속에서 생명의 자유존재가 올라와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을 저 모든 초목들과 같이, 그리고 물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과 같이 벌떡벌떡한 그런 싱싱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대무산에서 잠시 여러분들께, 대무산이 황토길입니다. 이 황토길에서 여러분들께 단상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